네, 지금 민노총의 정치 파업,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하는 노조 운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불법 파업이죠. 이 불법적인 정치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한다고 지금 예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되면 적어도 주요 병원 최소한 몇 군데는 이제 문을 닫거나 환자를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자의 진료권, 건강권을 담보로 한 정치 파업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4개 의료 직역으로 구성된 의료연대가 총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가졌습니다. 전국 보건의료 산업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입니다.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 현장이 지금 상당히 긴장 상태에 빠진 상태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모레 13, 14일 이틀간 간호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4만 5천여 명이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빅5로 불리는 대형병원은 이번 파업에서 빠졌지만 상급 종합병원 20여 곳의 의료기관 120여 곳이 파업하면서 일부 병원은 수술을 미루거나 입원 환자를 퇴원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이 이미 발생한 겁니다. 국립암센터는 파업 기간 이틀 동안 수술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암 환자,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것은 암 환자들이 수술 받는다는 뜻인데 이게 이틀씩이나 수술이 연기됐습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생명을 담보로 파업에, 그것도 정치 파업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국립암센터는 200여 건에 달하는 항암치료, 외래진료 예약도 모두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사람들, 국립암센터에서도 파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 자기네 가족, 일가 친척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암 환자, 암 치료를 시급히 받아야 할 환자가 있어도 이럴까요? 한 관계자는 아무리 이해관계가 상충돼서 단체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다. 환자를 볼모로 잡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부산 등 지방에서도 의료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부산대병원의 분원 양산에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부산대병원 그리고 부산대 어린이병원이 홈페이지에 뭐라고 썼냐 하면 정상적인 진료활동의 파행에 따라 환자분들의 안전과 생명유지를 위해 전체 입원 환자의 퇴원을 시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병원에 누가 좋아서 입원합니까? 그만큼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만큼 위중하니까 입원하는 것인데 이 입원 환자들 자기들의 정치적 구호 정치적 주장을 위해서 이걸 퇴원시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조선대병원, 광주기독병원도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파업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홍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 투쟁계획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에 남아달라고 강조했는데 이렇게 호소만 하고 있을 겁니까? 민노총의 정치 파업 자체가 불법이에요. 거기에다가 특히 보건의료노조의 이틀간 파업으로 실제로 입원 환자들이 퇴원 조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예정됐던 수술, 암 환자 수술 200건이 지금 취소되고 있잖아요. 이런 무법 천지를 왜 그저 호소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어요. 전쟁 중에도 건드리지 않는 게 병원입니다. 전쟁 중에도. 폭격기가 폭격을 할 때도 병원 표시가 되어 있는 십자가 표시가 있는 곳은 피해가면서 폭격을 한다고. 이게 뭐하는 짓들이에요. 호소만 하고 있다면 이게 과연 국가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오늘 14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모여서 구성된 의료연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정부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처우 개선과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문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로 예고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 우려를 표한다. 긴박한 필수 의료 현장에서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대거 이탈하게 된다면 환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커 심히 염려된다.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보다는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으로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지난 5월에 정부가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으나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2만여 명대로 여전히 적지 않다. 언제라도 예상치 못한 감염병 확산이 다시 발생할 수 있어서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현장, 필수의료 분야는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금도 진료 인프라 부족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보건의료인 현장 이탈은 필수의료를 더욱 악화시키고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파업이라는 물리적 수단이 아니라 정부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보건복지의료 각 직종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환자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연대는 전국 의료기관의 현장 상황을 실시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 취약성과 일시적 의료 공백 발생 위험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를 가동할 것이다. 실제 의료 공백 발생 시에는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빠른 지원 협조 등을 실시해 보건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긴급 지원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해 13일 총파업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이 14보의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보건복지의료연대입니다. 14개 직역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명실상부 국내에서 가장 주요하고 유력한 보건복지의료직종연대단체로 지금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예,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합류를 언제든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도 간호사당 환자수 조정 등 처우 개선에 힘쓰고 있는데 간호사와 더불어 모든 보건의료 직종이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와 대화를 통한 처우 개선을 적극 지지하며 힘을 보태겠다. 예,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 현장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서울지부 최경숙 회장,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김강용수 회장,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이지은 회장, 그리고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김영달 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정치투쟁을 위해서 환자들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민노총과 보건의료연대가 있는가, 보건의료노조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환자들 곁을 지키겠다고 하는 14개 직역에 우리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